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부분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은 매일 노동뉴스에 조금 눈에 띄는 기사가 나서 우리 강남농부분의 그 정보수 노무사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제목이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의해서 그 1일 연장 근로 한도 규제가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죠. 네. 예, 안녕하십니까. 고인농사 정봉수입니다. 이번에 대법원 그 확정 판결에서 중요한 그 근로기준법,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대한 그 판결이 하나가 나왔습니다. 그게 그, 일주에 근무한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봐야 된다. 법 위반 여부를. 그런데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그 연장 근로 자체를 그 12시간으로만 했지, 그 실제적으로 이제 4일 일하는 회사가 일주일에 그, 1일에 12시간씩 이렇게 4일이라고 3일 쉬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연장 근로가 그 하루에 4시간씩, 그러니까 4일을 하게 되면 16시간이 됩니다. 그래서 그 52조, 그러면 52조 1항에 보면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그,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좀 최대 그러니까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그래서 최대 52시간까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판례는 기존의 노동부에서는 그 연장 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봤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는 연장 근로가 12시간 초과하더라도 그게 총 그 52시간 내에만 해당이 되면은 문제가 없다. 이런 판결을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이 그 소송이 얼마나 진행된지, 이게 꽤 많은 사람들이, 노동자들이 이렇게 제기한 소송인 것 같은데 꽤 오래됐는데 결론은 결국은 이제 그 테두리, 법 테두리 내에서 근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을 낸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기진 진 결과가 된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. 여기서는 이제 그 연장 근로가 이제 4일을 일하면서 1일 4시간씩 했기 때문에 총 16시간 연장 근로를 했다.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해서 사업주가 사실 노동부에서는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, 근데 그 판례에서는 이런 부분도 1심과 2심에서는 다 그 사업주가 법 위반이다. 왜냐하면 연장 근로를 16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 법 위반이다 판단했지만은 대법원은 그 주 40시간제에서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. 근데 현 회사 같은 경우는 그 48시간까지만 근무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.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은 기존에 그 일주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기존에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그 일주라는 개념이 그 실질적으로 주 5일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주 5일 동안에 그 40시간이라고 연장근로 12시간 해서 52시간인데 토요일, 일요일 각각 이렇게 했을 때에는 8시간 일하게 되면은 6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.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에 바뀐 게 일주라는 개념이 이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 요 한 문장이 바로 주 52시간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례도 1일의 연장 근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총 그 일주 전체의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플러스 최대 12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판례에 따르면은 그 하루에 얼마든지 근로와도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이 없다. 근로기준법에는. 그런데 일주를 제한을 하고 있다. 일주는 최대 그 52시간까지다. 이런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니까 1일을 하루 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고 총 일주일 동안 52시간을 추가할 경우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. 그러니까 예, 그렇습니다. 어떤 특수 그 직업인 분들이 이 소송을 냈는지 궁금합니다. 예, 여기서는 공항에서 청소나 경비하는 분들이 장시간을 근로를 해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보통 12시간씩 4일이라고 3일을 쉬는 회사인데 여기서 연장 근로가 그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
하루에 4시간씩, 그래서 이제 4일을 일했기 때문에 16시간, 이거는 일주간에 그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다 해가지고 법 위반이라 주장했고,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개념을 그 일주 단위로 봐야 된다. 일주 40시간에다 최대 12시간에서 50시간까지 근로는 법으로 허용된 근로다. 이러한 주장을 했고,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일주 그러니까 일에 대한 근로 시간 제한은 없고, 일주에 대한 그 12시간 제한, 그래서 최대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이 이 판결에 따라서 다시 명확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초과 근무를 해서 이제 더 수당을 많이 받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, 이 판결로 인해서 많은 창구가 되겠습니다. 예, 그게 사실 이게 사업주한테는 좀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일주 내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근무를 해도 되는데,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일일이나 집중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근로 조건에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법 취지 자체가 법을,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데, 그 일주, 그러니까 50주에 일하게 보면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,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이게 바로 그 법정 근로시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법정 근로시간에서 추가하는 그거는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초과할 수 있다. 이런 일주에 대한 전체적인 그 한도 시간이 바로 12시간, 그래서 52시간까지인데, 일일에 대한 한도는 법으로 정해진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대부분에서는 법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판단하였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